살로브라 강이라고 있어요. 아버님이 낚시 많이 하시던 곳. 그 강에 흙탕물이 막 내려오죠. 내가 딱 기도하는데 한 상이 흙탕물이 막 내려오는데 그 강에 옥자마가 있어요. 옥자마. 옥자마는 뿌리가 땅에 내리지 않고 물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흘려 내려오는데 옥자마가 중심을 못 잡고 물에 쓸려 내려가느냐? 응? 거기에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사느냐는 혼자 있으면 100%그 물줄기에 흘러내리가요. 근데 옥자마끼리 서로 뿌리를 엮어. 땅에 뿌리를 내리자고 물 위에 떠 있지만, 응? 뿌리를 엮어서 하나의 숲을 이뤄요. 물 위에. 그러면 그 옥자마 밑에 고기도 살고, 응? 그러면서 그 강에서 옥자마 꽃을 피우고 후손을 거기서 어? 그 새끼를 치면서 거기서 한 군락을 이뤄서 사는 게 옥자마예요. 아버지는 그 심정으로 하고 계시는 걸 내가 딱 중고상 기도하는데 흙탕물이 막 근데 옥자마 하나가 갈피를 못 잡고 아 저렇게 헤매고 있다. 그 옥자마가 보이더라고요 지금. 응?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 누가 붙잡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몸이 이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여기에 속한 자라고 할수 없어요. 본질에. 지금은 시대적으로 혼자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의 푸틴이 우리가 강대국 미국보다 핵더 많이 있다.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가 우리가 제일 많이 가지고 니네들을 꼼짝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이 맞바람 쳐버려요. 그 얘기는 러시아하고 미국이 전쟁이 난다 하면은 세계는 망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자 가졌다고 해서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조만하게 축소하면 축복 가정들도 나 혼자 사라지는 세상이 아니에요. 서로가 지금은 군락,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아버님은 보고하는 생활로 우리를 훈련시켰어요. 여러분들이 체질화돼서 습관적으로 보고하는 게내 몸에 뱄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해놨죠. 기원전에 오기 전에 아버님은 이미 보고하는 걸로 다 습관화시켰어요. 부부간에도 보고하고 아들딸도 보고하고 주최자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내 24시간 행방이 최소한도 세 사람 이상 알아야 돼요. 제일 원인자 주최자에게 보고하고 그다음 가까운 남편이나 아들딸에게 보고해서 서로가 알아서 공동 운명체로 엮어서 가야 승리하는 시대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7년 대환란 성경에도 나오죠. 그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성경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의 시대예요. 대환란의 시대 바다로 얘기하면 막 흙탕물이 막 응? 홍수가 나서 막 쓸려 내려오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흙탕물이 내려온다. 그럼 어떻게 살겠어요? 옥자마와 같은 거예요. 군락을 이루면 아무리 흙탕물이 내려와도요 한쪽에 뿌리를 내려서 그 군락을 이루는 엉켜서요 절대 뭐안 떠내려가요. 여러분들이 살라보라 강이나 브라질 그 강을 아버님하고 낚시를 가보면, 응? 전 낚시를 가보면서 야 뿌리도 안 내렸는데 어떻게 저렇게 다 똘똘 뭉쳐서 안 떠내려가고 있나? 근데 아버님이 저 밑에 가면은 뭐 빻고 무슨 고기 무슨 고기 있잖아요 이빨 있는 고기 이런 거 어느 고기는 삐라니 뭐 하면서 저기는 어디가 무슨 고기가 살고 저기가 무슨 고기가 살고 고기 잠잘 때 말고 활동할 시간 그때 거기 가면은 그냥 낚싯대 딱 놓으면 잡힌다고 그래 우리들 낚시 공부 시킬 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떠서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혼자 떠가다가도요 군락을 만나서 에이언가 붙는 거예요. 부평초같이 떠돌아다니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옥자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넓은 바다에, 응? 그 넓은 강, 강이죠, 강, 강에. 그래서 개체는 불안하지만 전체가 엮여서 다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지금은 환란기에는 7년 대환란이잖아요. 환란기에는 혼자 살아남는다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묶어서 서로가 보살펴주고 서로가 으쌰으쌰 끌고 가는 때예요. 본인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천상경도 많이 읽고 하지만 응? 항상 지금은 여러분들이 원리를 공부한다 외울 정도로 항상 손에서 말씀이나 책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면 3분 스피치, 10분 강의, 참생명의 길 그 13차트로 되어 있는 것도 부부지간아 아들, 딸하고 이렇게 아니면 가까운 언니하고 두세 명이라도 같이 주고받으면서 읽어보세요. 여기 정성 드리는 권사님들은 밤에 그거 참생명의 길을 다 혼독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이 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중심이 서 있으면요. 옥자마가 서렁켜서 그렇게 끈끈하게 심정으로 인연되어 있으면요. 아무리 태풍이 오든 비바람이 불든 흔들림이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 그 자리에 있으면 포근하니까 아들, 딸도 잘 자라고 남편도 잘 되고 그렇게 평안하게 환란이 와도 흔들림이 없게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천성경의 813쪽에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은 반드시 제3자의 입장을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다가 아니에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을 따라 나가지만 선생님을 중심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중심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아무리 좋은 뭐예요? 내가 받아 먹어야 내게 되죠. 내가 받아 먹지 못하는 것은 내 혼자 도망가 버리면 옥자마 마냥 어느 속에 흘러가서 어? 큰 바다로 가면 어디에 파묻혀서 해초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나죠, 나.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남이야 어떻든지 나 홀로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신앙생활은 가까운 사람한테서 체험하지 못하는 깊은 심정세계에서 하늘을 중심 삼고 홀로 감사하는 생활, 홀로 만족하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늘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런 것을 못 느끼겠거든. 내가 감사하고 나는 행복하고 같이 엉켜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요. 우울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립고 이게 본성의 발로로 자격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1시 이게 자동적으로 그렇게 그리움으로 사무쳐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체험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 그리움이 없거들란 차라리 밑창으로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아버님도 그 반대의 자리 지극히 슬픈 자리에서 이때는 희생 봉사로 가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오니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결의하여 재개하는 스스로의 기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자기 마음의 자리를 못 잡아오는 거예요. 벌써 감사합니다. 응? 나는 행복합니다. 이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자. 그 태풍이 오는데 옥자마가 혼자 떠내려가지 않고 뭉쳐있잖아. 그러면 그가 사람이라면 사람의 형태라면 말을 할 거예요.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저 태풍이 와서 막 홍수가 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감사하다. 안 떠내려갔으니까. 떠내려가면 어디 가서 뿌리도 못 내리고 이제 그 옥자마 수명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행복하다, 그지? 그러고 그냥 붙어 있어요. 감사하다고. 그건 고난, 그런 홍수나 그 비바람을 받기 때문에 더 자극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일이 안 되거나 뭐 시련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겪었을 때 어제보다 오늘이 내가 하늘을 만나 간절히 기도해보고 사무쳐 봤을 때 감사함이나 행복하다는 감이 와요. 그렇게 안 돼서 감사한 건지 행복한 건지 그런 감이 안 오면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30분 먼저 해서 밑창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죄인이니 먼저 와서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아들 딸에게 감사함이 안 느껴지니 내가 더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 때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본성을 찾아서 감사하다는 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관, 응? 내가 믿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런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뭐 아직 어렵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여러분의 신앙관념은 너무나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이 땅에 없다면 여러분 가운데 몇 사람이나 남아질지 의문입니다. 아버님 말씀 다 하셨어요. 모르긴 해도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7년 대활론은 하나님 창조 역사 이래 공허하고 혼돈했을 창조했을 때 아담이아가 하늘은 버리지 않았어요. 스스로 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려면 하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노라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나는 아무런 그런 의심도 안 해봤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나갔어. 그러면 내가 의심했던 것을 내 스스로 풀어야 돼요. 맺힌 데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 하늘 앞에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아버님 그러시잖아요. 싸움이 벌어질 것입니다. 아버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면. 왜? 근데 싸움을 하지 않는 무리가 있어요. 부모님을 만난 사람. 지금 선생님은 뜻을 위해 죽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심각한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에서는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성 들였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라고요? 신앙생활은 살아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응? 신앙은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모시면서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갈등하고 싸운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 주체자를 모시지 못한 사람이 갈등하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을 만났는데 뭐 갈등을 해요? 모시고 밥해주고 살림해주기 바쁘지. 얘기 놔주고. 그러면 그때는 감사하고 행복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등한다.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모시면서 같이 사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1시에 말씀을 들으러 간다. 말씀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올 때 모심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식구들이 예배를 올 때 예배 시간이 지나서 오는 것은 일단은 마음의 갈등의 흔적이에요. 사탄이 참소할 수 있는 요소를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뭐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서 한 번씩은 그럴 수 있지만 내년에 이제 52주예요. 52주에 내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10시 반 예배라면 최소한도 10시 20분이나 15분까지 이게 갈등 없이 와서 감사함으로 모심의 중심에 서는 사람이에요. 와서
두루두루 돌아보고 내 자리 가서 정해놓고 앉고 그런 거 한번 실천적인 삶으로 환란기에 중심을 세워서 그렇게 3년만 변함없이 살아봐요. 1년만 살아도 하늘이 주관하는 운세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 우리가 습관화되버리면 왜 습관화되느냐? 체질화시키고 왜 습관화시키느냐? 하나님이 두 주인을 상대하면 사탄도 하늘도 상대를 못해요. 그래 한 주인을 상대하고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물부터 축복하는 거예요. 언제? 내 아들이다 딸이다 믿음이 갔을 때죠. 변함없이 했을 때. 지난주에 교구장님이 말씀하셨죠. 요배신앙. 주신 것도 하늘이요. 거둬가시는 것도 하늘이요. 나는 하늘로 말미암아야. 그래 하늘을 모시고 하늘 앞에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문득병 걸려서 성전에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성전 문 앞에서 긁고 앉아 있었어요. 다 재버렸고 아들 딸이고 어? 많고 축복받았는데 다 죽고 본인도 문득병이 걸렸어. 그런데도 한 번도 하늘을 마음에 모시는 게 변함이 없었어요. 생명을 주신 것도 하늘이요. 거둬가신 것도 하늘의 뜻이니 그렇죠? 죽고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문 앞에라도 앉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집에 기대어서 몸을 긁을 수 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다기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라도 말씀을 대하고 아버지 집에 기대어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감사가 그분은 여러분들이 성공한 사람 실패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딱 봤을 때 이제는 올해 2016년은 세상이나 안에나 혼란기예요. 2013년부터 기원절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4년을 넘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럽잖아요. 내외적으로. 그렇게 혼란기에 중심을 자꾸 변함없이 가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들이 2016년을 출발하고 2010년, 17년을 이제 일주일 있으면 맞는데 2016년 출발했던 1월 달의 사진과 있다면 2017년 출발하는 내 얼굴의 사진을 봐서 얼굴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을 알아요. 얼이 있다 해서 얼굴이에요. 얼이라는 건 혼이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사람은 얼굴이다. 그럼 얼굴을 보면 뒤에 귀가 보인다 그래요. 근데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사람은요. 주름살은 늘었는지 모르지만 귀가 강해졌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많이 예뻐졌어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 덕을 많이 쌓은 사람 몸은 늙었는지 모르지만 얼굴 빛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장관 되는 사람들 얼굴 보세요. 인물이 달라요. 사탄 세계도. 그러면 여러분들의 내 자화상,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발전한 사람은 언어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언제나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면서 아, 잔 것도 안 같아. 아, 왜 깨워? 기분 나빠. 이러면요, 벌써 얼굴 상이 달라요. 근데 눈을 뜨면서 미국은 굿모닝 하잖아요. 좋은 아침. 여러분들이 애기들한테나 남편한테 아침에 일어나면서 여보 좋은 아침이네요. 사랑해요. 오늘 아침에 만날 수 있게 돼서 사랑해요. 그래봐요.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그 실천 머리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건 표현을 하고 사랑을 하잖아요. 얼굴에 광이 달라져요. 뭐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세요. 긍정의 말. 하나님은 언제나 무한히 창조의 말을 말씀을 하셨지
부정적인 비판이나 저주의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옛날에 저 그 유대인들의 교육 그 책을 보다 보면 그게 나와요. 아이가 60점을 계속 맞던 아이인데, 응? 유대인들의 어머니들의 교육에는 애가 80점을 맞아왔어요. 응? 그런데 어머니가 애는 20점이 올랐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시험지를 들고 막 쳐서 엄마 엄마 80점 맞았어. 그런데 유대인의 어머니는 100%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야, 나는 네가 그렇게 할 줄 알았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100점도 할 수 있겠다. 나는 너 할 줄 알았어. 응? 진짜 우리 아들, 응? 우리 딸 멋지게 점수 받아왔네. 이게 유대인의 교육법이에요. 근데 후진국, 유대인들은 선민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후진국에 아프리카나, 근데 우리나라도 개발도상국에서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후진국의 어머니들은, 응? 야, 20절원이가 아니라 조금 더 노력해서 100점을 받아오지? 이런다는 거예요. 야, 20점 올린 게 뭐 대단하냐? 조금 더 노력해서 100점 받아오지. 100점 받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애가 그 사람은 기르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머리에 기를 돌려야, 그죠? 머리가 맑아져야 공부가 잘 되죠. 근데 그 기를 팍 죽였어, 엄마가. 그러니까 그 다음엔 60점도 못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주일학교 내가 교장을 하면서 교사들에게도 절대 애기들한테 부정적인 언어,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마라 그래요. 모이세요! 명령하지 마세요. 피아노를 치거나 노래를 틀어놓으면 그 노래 들으면 모인다. 그 노래 들으면 어떻게 한다. 자동적인 자발적으로 습관화돼서 기쁘게 만들어주는 게 교사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잖아요. 사모님이 왜 힘든데 왜 토요일날 말씀하겠어요? 여러분들 개인이 가정이 보다 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기라고. 그렇게 해야 이상세계가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행복의 바이러스, 감사함의 바이러스. 그럼 1년 52주를 했다. 응? 그럼 52주를 했는데 스타트나 끝에나 똑같아.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옥희 권사님 말씀 맞다나? 색깔이 변했다니까. 검정색이 화이트 칼라로 변했다니까 이제는 성장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또 어?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아, 나보다. 사람이 처음에 낳기가 어렵지 성장시키는 거는 싹이 올라오면 금방 크잖아요. 응? 색깔을 바꾸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2016년을 보내면서 사모님에게 이제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 봤어요. 여러분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마음으로 보나 뭐 정리되지 못한 깨끗하게 또 감사함이 없어거들라면 고의적으로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감사한 일을 10개를 한번 적겠다 적어놓고 응? 보다 더 감사한 걸 골라보세요. 그러면 세 가지 감사한 걸 고르고 아 이거에 대한 아 요거는 내가 그렇게 표현을 해서 뭐지만 요거는 얼마짜리 감사 얼마짜리 감사 얼마짜리 감사로 돌려야 되겠다 그런 계산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그렇게 나는 연습을 시켰어요. 우리 애기들한테도. 왜 애들이 짜증낼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가 뭔데 올해는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건 행복한 말이 아니죠. 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데 한 해를 이렇게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앞에 미처 효도하지 못한 게 있으면 이해가 가기 전에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고 효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줘서 감사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응? 아, 또 한 해가 가. 아이고, 지긋지긋하네. 응? 뭔 세월만 자꾸 가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다고 머물러 줄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루를 24시간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를 204시간, 1년 365일을 하루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를 감사함을 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이라도 나는 한 해를 보내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그런 걸 항상 많이 했어요. 일주일 시간을 주죠. 일주일 동안에 학교 수업하고 바쁘니까 그러면 감사한 일을 10가지 적어와 보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모이죠. 그러면은 같이 다 달라. 그러면 어느 것이 더 감사할까? 공통 요소를 뽑아서 그러면 투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이거 썼는데? 그럼 공통 요소 감사한 걸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5가지를 골라요. 그러면, 아, 불평불만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받은 감사함이 많구나. 아이들이 감사함으로 내년에는 더 감사하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효정의 효두의 길을 가야겠구나 다짐하는 계기가 돼요. 그럴 때 이렇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한 해를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감사한 것만 하고 그래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해도 좋죠. 처음엔 혼자 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천일국 시대잖아요. 가족 공동체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남편이나 그런 사람은 11조도 못하게 하는데 감사헌금 나오면 또 뚜껑이 열리니까 그런 얘기 못하면 딱 보면은 본인이 알아요. 엄마가. 아 이럴 때 어떻게 하늘 앞에 영광을 돌려야겠구나. 그래서 한 해를 계산하고 가는 거예요. 한 해 매듭을 짓지 않는데 새로운 출발은 없어요. 그죠? 매듭을 짓지 않고 새 출발하면요.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오늘 같아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는 이유도 효도하는 마음, 감사하는 본성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일기 같은 것도 쓰는 거예요. 그래 아버님도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을 모시는 생활, 모시면서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계산 안 하고 가면 편안할 것 같은데 절대 사탄이가 편안하게 두지 않아요. 벌써 몸에 지장이 옵니다. 이 아버님 얘기예요. 환경에 지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늘을 모시고 같이 사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점심때가 되고 저녁이 돼야 해가 지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년만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궤도가 틀리게 되면 모든 것이 틀어져 나갑니다. 사랑의 마음, 참 사랑의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참 생명, 참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기뻐하며 살고 자기가 오고하는 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봐요. 자기가 오고 가고 기뻐서 자연과 더불어 기쁘게 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왜 나는 물질 축복이 없습니까? 통일교인들이 왜 못 사느냐? 아버님은 이해가 안 되신다고 그랬거든요. 원리는 역사에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한 것을 메시아 참부모로서 아버님 참부모님이 위대한 것이 메시아는 원리를 밝혀요. 근데 그것을 실천해서 꼭지점에 가서 성공하는 것이 참부모예요. 하나님 창조가 아담 하와를 처녀총각으로 늙어죽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부부가 돼서 창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거든요. 창조 목적이 사육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부모라는 그 존재 가치가 있어야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로 하나님과 같이
응? 기뻐하며 살고 오고 가게 하는 근본의 줄은 참부모님을 알 수 있는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참부모를 안다 고백하는 건 가짜예요. 어떻게 부모님이 고생해서 원리를 찾았고 인간이 밟아가야 할 길이 어떤 거를 밟아 나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귀 원리에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 믿음의 기대, 중심자와 하나 돼서, 그죠? 만물, 재물을 잘 드려서 재물을 뜻맞게 중심자하고 하나서 제사들 잘 지내야 믿음의 기대 성공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인은 농사진 걸로, 아벨은 양 목동 양을 쳤으니까 양을 잡아서 아주 가장 귀한 거 좋은 걸 골라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하나님에게 그 통하는 길이 있지만 그래서 제사를 지내서 합당하게 바쳐서 자녀의 인간이라는 자리, 자녀라는 자리를 취득한 게 아니에요. 믿음에게 대해 성공하면은요, 어? 상징적인 인간 회복의 자리예요. 부모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기대가 성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나오고 11조 생활을 잘 하는데 왜 하나님을 그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면 응? 상징적인 인간 복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모구나 하는 감이 와요. 근데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모고 참부모 참부모 그건 입의 메아리예요. 가슴으로의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만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하거나 기쁨이 없어요. 눈치 보게 되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기쁘면은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기쁨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하고 얼마나 즐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 기쁨을 찾아가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그렇게 이미 분별된 생활로 믿음의 기다리를 해서 하나님이 부모로 보이는 인간으로 내가 복귀된 터우가 믿음의 기대예요.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희생봉사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헌금 생활을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그런 걸 먼저 해놓고 나야 그 다음에 형제를 돌아보는 실체 기대의 가인아벨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성공해야 메시아를 만나는 거잖아요. 원리는 그렇게 복귀 원리를 다 가르쳐 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계산이 안 되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느냐? 그거는 복귀의 길을 원리를 모르니까 못 밟아간 거예요. 순간 들을 때는 아 그렇겠구나 해요. 근데 실천이 안 되고 잊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기쁨이 들을 때는 와. 그러다가 떠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실천하지 않은 원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적인 삶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함이 밀려올 수 있게끔 그래서 올해 한 해 사실 2016년을 보내면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목회를 같이 발령받았던 교회장 시절에 같이 나랑 목회자 같이 발령받았던 교회장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야 40년 자기가 이제 40년을 회상하면서 설교를 했대요. 근데 자기는 가면서 네 얘기도 많이 했어. 가면서 같이 고생한 얘기 힘들었던 거 얼마나 고생고생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아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그런데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설교를 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러니까 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너 뭘 그렇게 고생을 했니?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우리가 기둥 때면서도 겨울 되면 가을이 오면은 성미 사업 그리고 여름에는 봄이 되면은 들에 나가서 미나리 깡부터 산 저 들나물 뜯어서 밥해 먹고 그러고 점심에는 1년 동안 밥을 안 먹었어요. 저 생활비 아끼려고.
근데 국수를 요 한 뭉치를 사잖아요. 그럼 사람이 20명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수를 사람 숫자에 맞춰야 되죠. 그죠? 근데 우리는 아니고 물을 사람 숫자에 맞춰요. 물을 20명분을 끓이고 국수 한 모대기를 거기다 집어넣고 그것이 불어서 물에 찰 때까지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컸거든요. 개동대 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 국수 물에다가 국수를 넣어가지고 물에다가 맞춰서 그 불은 국수 그걸로 배를 때우고 그래 들에 나가서 나물 뜯어서 먹고 길 가다가 뭐 이렇게 오이나 고추도 따먹어도 그렇게 맛있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게 고생했는데 눈물 나더라 나는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하늘을 만나고 감사하고 사실 죽음의 자리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내몰았으면 여자가 더 희생길을 가죠. 나는 교구에 헌신할 때 지금 저 주방에 여기도 있지만 그때는 무보수잖아요. 지금도 뭐 원래 그것이 내 인생의 재산이 된 것 같아요. 듣기를 오면서 원래는 뭐 많이 듣고 공부는 했죠. 내가 원리책과 뜻길 같은 거는 다 외웠죠. 뭐 협회 시험은 일찍 패스를 했지만 실천적인 삶의 재산은 내가 교구본부에 가서 3년간 헌신했던 그 영양분이 나를 지탱케 해주는 재산이었어요. 그때 하루에 2시간 이상 못 자고 그럼 22시간을 일했어요. 매일매일 밥 먹는 사람이 그때는 나무로 밥했고 큰 구공탄에 국 끓이고 반찬을 구공탄에 하고 나무 불 떼고 나면 그 불을 꺼내서 나무를 볶을 것이 있으면 거기서 만들어야 돼요. 골로도 가스고 없을 때 그때거든요. 불 떼서 밥할 때 냉장고도 없어서 큰 세면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스된 밥통에다가 김치 담아서 그 물을 거기다 띄워요. 그럼 하루만 지나면 김치가 시죠. 그런데 이틀은 먹잖아요. 그러니까 2일마다 김치를 담아야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반찬을 해야 되니까 잠잘 시간이 없죠. 밥 먹는 사람은 아침, 점심, 저녁 30명 정도.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일주일 수련이 있어요. 일주일 수련에 못 와야 200명, 300명이 와요. 그럼 그 사람을 밥을 해줘야 되는데 혼자. 2,300명 반찬을 하려면 잠잘 시간 있겠어요? 미약가 끌고 시장 다니면서 혼자 김치 담아야 되고 근데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많이 만났어요. 하나님 사랑을 그러니까 몸이 쓰러지고 그 3년 사이에 내가 10kg가 빠졌는데 10kg가 빠졌는데 빠지는 걸 몰랐어요. 거울을 안 보고 얼굴에 다 기미가 껴서 전 마냥 기미가 다 꼈어 얼굴이. 그런데도 내가 거울을 안 봤어요. 내 얼굴에 점이 생기고 있구나로 생각했지 그거 거울 볼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엌에 일하러 밥하러 나오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죠. 많이 실려갔지만 한 세 번 정도 실려가고 나서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어요. 절대 근데 평소에 여러분들도 부모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내가 못 느끼니까 감사할 줄 모르니까 시련을 주는 거예요. 나도 평소에 클 때 사랑 많이 받고 컸잖아요. 사랑을 많이 받고 컸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어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언가 그렇게 굴뚝하다 보니까 어렵게 힘든 일을 했지만 근데 그 일이 힘들다고 생각해 보질 않았어요. 몸이 말라 쓰러져도 진짜 나는 찬송 부리면서 음식 준비했어요. 혼자 흥얼거리고 즐겁게 살았어요. 그때 수련생이 국을 엎질러서 미역국을 엎질러가지고 내 발에 엎질러졌어요. 겨울 양말 위에. 지금도 발에 흉터가 있는데 그래 그 미역국이 근데 수련생 그 시간에 밥을 먹지 않으면 수련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밥에 국을 엎질렀어요. 여러분들 뜨거운 국이 여름 겨울 양말 신는데 했다. 그래 밥을 다 퍼주고 양말을 벗는데 살가죽이 양말에 붙어 나왔어요. 그러기 화상이라는 게
잠 한숨도 못 자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붕대를 감고 수련을 3일째인가 아픈 저기 다쳤는데 일주일 수련 끝날 때까지 붕대 한번 갈아놓고 밤마다 발이 올려놓고 2시간도 못 자면서 울면서 쩔뚝거리면서 그 밥을 다 해주고 일주일이 지나서 그거를 붕대를 보니까 다 붙었어요. 그래서 물에 불리고 그리고서 화상연고 사다 발랐어요. 뭐 흉이 졌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루를 쉬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도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는 내가 밟아가야 할 길이고 여기서 내가 사탄을 분별하고 하늘을 만나지 못하면 어차피 영원히 사탄의 후손으로 산다. 하늘이 원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그 친구를 받을 때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힘든 일도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지옥미창을 통과하는 길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데 이것이 지옥미창이라면 어려운 일이 아니구나. 나는 할 수 있다. 감사하며 했어요. 힘들다고 안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나는 힘들다 생각을 안 하고 했는데 그렇게 힘들었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힘들고 고생 많이 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나도 생각을 하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잘못 듣는 사람은 그 경지까지 어떻게 미련하게 갔느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 있었냐고. 그럼 도망 나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수도의 길, 절에서도 생활을 해봤고 어떻게 참고 살아야 되는 건 다 알고 하늘을 만나는 길이 어떤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 아픈 다리에 아버님이 와서 막 꿈에 조상이 왔는지 뭐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어떻게 아버님이 오겠어요? 우리 조상이 아버님의 형상을 쓰고 와서 뜻앞이 붙잡아줘야 되니까 아버님 형상으로 왔겠죠? 와서 막 부채를 붙여주고 호호 불어주고 어디 아플 것 같으면 책을 펴서 힘을 나게 해주시고 그래 뜻길을 아침에 눈 뜨고서 제일 먼저 여는 게 뜻길이죠. 뜻길을 딱 열으면 그날 어떻게 살으라는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면 그걸 힘을 얻어서 살고 그래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야 시련이 없어요. 그러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이 코치를 해요. 어떤 상황에 어떻게 살아가고 그러면요 그 축복이 번지기 시작하면요 물 붓듯 번져요. 지난주에 대전에서 사역자가 와서 시연을 했어요. 생명의 말씀 들었죠? 그분들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한국에 왔던가 그 고민을 안 해본 사람이면 신앙인이 아니죠. 축복과정이 아니죠. 그 언니도 그렇게 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돈은 많이 벌었어요. 그 시바다상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던 사람이에요. 대전은 연구단지가 있어가지고 카이스트며 LG연구소 뭐 그런 게 다 대전의 신탄진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연구단지에서 일본 언니들 지금도 강사 많이 필요로 하죠. 그 연구단지에서 그룹그룹 가르치기 때문에 회사에서 가르치는 데는 돈이 높아요. 그러고 잘 가르치니까. 그리고 아침 저녁 뭐 매일 뛰어보여요. 1,000만 원 이상 벌던 사람이에요. 그냥 놀고 벌어도 우리 있을 때도 강의 한두 개 나가도 300만 원씩 벌던 언니예요. 근데 하면 할수록 허전한 거예요. 돈 벌어먹고 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을 시키니까 바로 이거다. 원리를 알고 아버님 말씀을 외치고 내가 이거 하러 왔지 선교사지. 응? 그래가지고 3분 스피치 10분 강의 참생명의 길 그래 교구장님이 6주간 금요일마다 강의하시던 거 지금 그 사람이 거기 대전은 선교사가 한 12명인가 그 사람이 그 강의를 다 해요. 그 사람들이 다 강의해요. 한국 식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들이에요. 교구장님이 몇 년 가르쳤냐? 2년지 됐어요. 근데 밤 10시고 11시고 교구장님이 시간 괜찮으세요? 저 10분 강의 좀 고치해 주세요. 10시고 11시고 12시고 교구장님 시간 괜찮은 시간에 와요. 가르쳐달라고. 새벽 군덕회에 와서 거긴 5시에 새벽 예배를 보니까 제가 가서 집에 가서 밥 해야 되는데 30분 시간이 있습니다. 이 코칭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럿이 사역자 할 때는 지도받기 어려우니까 개인적으로 와서 매일 교구장님을 12시 안에 잠재우는 법이 없었어요. 선교사들이 뭐 줄을 이어서 와요. 두세 명이. 그래서 개인으로 레슨 좀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2년 만에 그렇게 다 강의할 수 있는 강사가 된 거지. 노력하지 않았는데 2년 보냈는데 돼요? 천복궁 와서 지금 1년 반 됐어요. 여러분들 강의할 수 있어요? 3분 스피치에 나가서 세상에 외치는 것도 두렵잖아요. 그만큼 뼈저리게 내가 왜 왔던가. 내 본연의 자리로. 아버지가 그립고 한국이 교차교체 결혼을 했을 때 아버님이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왜 파송을 하셨을까? 언제? 남북통일에 써먹겠다. 그건 다 듣고 왔어요, 선교사들이. 남북통일에 써먹기 위해서 뭐를? 원리를 무장해야 남북통일에 써먹죠. 지금 가면 다 여러분들 북한 사람 밥이에요. 기성교인이 제일 겨냥, 우리의 제일 먼저 만나야 할 사람이 기성교인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하나 기성교인하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실력이. 원리를 들으면 기성교인이 감탄을 하고 들어와요. 대전에 지금 그 선교사들이 연결되어 있는 신천지 교인이 30명이 넘어요. 우리 원리 말씀 다 듣고 있어요. 감탄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도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하루에 두 시간씩 회사 끝나면 모여서요, 7개월 이상 공부를 해야, 그래 시험에 합격해야 예배 참석해요. 여러분들은 뭐 어느 조건 없이 편안하게 자녀 기억으로 인정해서 예배 오라는가, 준비 없이 뭐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부끄러움도 없잖아요. 누구를 봐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늘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내가 이 모습으로 이 시간에 죄송스럽다는 게 기본 아니에요. 늦게 오면. 2016년을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죠. 토요일은 진짜 한 해의 결산을 여러분들이 내년의 발전을 위해서 엄중하게 자신과의 계산을 해보셔야 돼요. 나, 선교사라는 나, 아니면 복귀섭리사에 소명받은 나는 어떤 삶으로 2016년을 마감해서 2016년을 도약해서 천일국 4년 먼저 보내고 5년을 도약할 때 올라서야 되잖아요. 어떻게 매듭을 짓고 올랐을 것인가? 참다운 사랑, 생명, 혈통보다 여러분들이 더 강해서 온 동기는 있어요. 부모가 반대하고 사랑했던 모든 인연을 다 저버리고 온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고 사모님도 뜻길로 들어왔던 이유가 하나님과의 심정의 인연 때문에 온 거잖아요. 심정의 인연을 짓고 왔으면 더군다나 참부모를 만났어. 중심이 서 있으면요. 옥자마 마냥 어디 흘러가고 비바람 불었죠?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감사하죠. 우리 태풍 한번 불고 나면은요, 이게 더 엉켜요. 여러분들이 나무 같은 것도요, 평탄하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 고난을 많이 당한 나무가 뿌리가 깊어요. 사람이 사람이 돼요. 애들도 평탄하게 키운 나무들은요, 조금 비바람 불어도 픽 쓰러져요. 사막 가운데 섰던 나무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들, 딸도 사랑하면 내모는 거예요. 요새 이제 수련 있죠, 방학 때. 어떤 여름이 있어도 수련은 빠지지 마세요. 학교 지식 공부가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근본만 해결되면 지식은 그 기가 있으면요 차근히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기쁘고 긍정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행복하면 공부가 잘 돼요. 근데 괜히 자기 중심으로 뭐 우울하다 뭐 힘들다 하는 사람은요 공부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요새 이제 방학 기간이 오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한 예를 들어요. 내가 우리 쌍둥이가 중3 때죠. 중3 때인데 얘네들은 중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전교 10등 안에 둘이 입학을 했어요.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중3 때 되더니 중2 때 좀 지나서 중3 때 보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재미있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대요. 근데 성적이 입학 때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뭐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축구가 하고 싶은 거예요. 축구도 하고 싶고 운동이 하고 싶대요. 그래요? 중3이면요 그때 우리 향향열이 강한 대한민국 엄마들은 중3이면 과외를 엮어서 어느 고등학교 보낼까가 막 혈안이 돼 있을 때예요. 근데 학원 나가던 거 그래?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운동하고 싶어? 그러니까 네 그래요. 그래요? 그럼 학원 다 내일부터 가지 마세요. 그럼 운동하는 것이 친구들이 없을 텐데 중3이면 그래? 그럼 우리 검도장 가자. 그래가지고 집 앞에 검도학원이 있어서 그래서 운동이니까 검도할래? 좋대요. 그래서 검도학원을 중3 때 집어넣어주니까 3학년 2학기 초에 그랬더니 다른 엄마들이 쌍둥이 엄마 이상해졌다고 중3인데 왜 검도학원을 보내느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운동하니까 재미있어? 그러니까 재미있대요. 그럼 공부하지 말고 운동해. 그랬더니 한 3개월 지나고 나더니요 스스로 불안한 거야. 딴 애들 다 학원 다니거든.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쯤 됐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3개월 지나니까 2학기 맞는 이제 방학이 왔어요. 여름 방학이. 그랬더니 이거 저기 이제 그것도 이제 단이 있고 띠가 있어요. 무슨 색띠 무슨 색띠 이제 옷도 맞췄어. 검도 옷도 맞췄어. 뭐 대회도 나가서 띠도 뭐 검정띠를 따온다느니 뭐니 하길래 매일 가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둘이. 그러니까 딴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지네들은 검도하러 가니 사실 인간적으로는 내가 속이 타죠. 야 저걸 근데 엄마를 시험한다 생각하네 나는. 나를 시험하는구나 얘네들이. 그래 내가 뭐 시험한다고 내가 넘어갈 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러고서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검도를 하더니 한 3개월 다니더니 어머니 이거는 고등학교나 대학 가서 할 수 있는데 공부를 좀 해야겠어요. 학원 보내주세요.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애들이 학원 다니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학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뭐를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어느 학원으로 갈까? 근데요 그때 강남권은 학원도 내가 아무 때나 들어가고 싶다고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몇 명 그룹이 돼서 들어가면 같이 가는 페이스가 아니면 안 받아줘요. 그게 그룹이 있거든 친구가. 근데 지 친구들 그룹 있던 애들은 다 그룹으로 가고 지들 둘만 처진 거야. 그럼 과외를 시켜주랴? 그래서 원하는데 하자. 그래서 이제 해줬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올라가더라고. 떨어지던 성적을 그래서 성적표 보자 소리 안 해도 어머니 성적표 나왔어요. 알고 전화 와. 내가 성적표 보자 소리 안 해도. 그러니까 그 중3 때 보냈다고 다른 엄마들은 나보고 이상하다고. 왜 공부 잘하는 쌍둥이를 애들을 갑자기 왜 무슨 학원 다 끊고 검도 학원을 보내느냐고. 근데 그것이 지금 아버님 말씀을 내가 딱 읽으면서 생각이 감사함이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느낄 때 혼돈이 오잖아요. 그런 머리에 공부하라 공부하라야 돈만 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전환을 해서 밑창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렇지만 그게 늦은 것 같지만 자기가 필요하다 느끼면요 금방 따라가요. 성적이 많이 처질 것 같은데 안 처져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버님 말씀을 붙잡고 원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행복해서 가는 길이 어떻게 놓였는지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사실 처음에 1년, 1년 반 가까이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내가 교육한다 하면서요. 많이 기도해보고 교육 시작했죠. 근데 행복했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일주일이 빨리빨리 돌아오다 보니까 52주? 1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2016년도 빨리 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열정, 그게 번식이 되고 뭉쳐지는 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마음에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심각하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의 맛과 그 감사함이 폭발적으로 이어져야 여러분들 삶의 질이 바뀌어요. 삶의 질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물질 축복을 안 하시나? 내가 믿음의 기대 실체 기대에서 메시아를 만나 행복한 남편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은 나와의 하늘과의 문제가 먼저예요. 내가 감사하고 내가 행복하다. 그럼 그런 엔돌핀이 전수가 되면은 축복이 와요. 그건 어디서 준비돼서 오는지 몰라요. 이미 조상들이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축복 가정들 가는 길 앞에 막힘이 없어요. 아이들 잘 풀리죠. 아이들이 잘 되니까 그렇게 잘 풀린다? 아니에요.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면요, 다 잘 풀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기 전에 하늘이 다 정리해줘요. 하늘이 먼저 정리해줘요. 어떻게 알아? 그래,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잣대를 잡고 중심을 세워서 2017년의 계획을, 꿈이 있잖아요, 꿈. 왜? 내가 왜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거는 원리적인 길로 아버님이 다 안내해 주셨고, 부모님을 중심 삼고 우리가 보고하고 서로 이렇게 다 엉켜서 살으면요, 나고 되지 않아요. 근데 2020년까지 환란기는 승리해야 되잖아요. 나고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나고 되는 사람이 나 나고 된다 하는 사람은 나고 안 돼요. 가만히 있다가 어느 태풍에 휩쓸려 가는지 모르죠. 외롭다. 그래서 끝날에 아버님도 그러셨고 성경에도 끝날에는 모임에 힘써라 하는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서로 힘을 합쳐야 살으니까. 끝날에는 모임에 힘쓰는 거예요. 근데 모임에 소홀한 사람이 누가 와서 잡아가도 잡아가요. 참 이상하죠. 그 얘기는 막 홍수가 나서 물이 떠내려갈 때 모임에 안 입쓰고 혼자 구경 나간다고 나갔다가 옥자마가 언제 쓸려 내려갔는지도 몰라. 어저께 동물의 세계를 내가 잘 보는데 아버님도 동물의 세계 잘 보시잖아요. 나도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동물의 세계가 텔레비전은 동물의 세계를 가끔 잘 봐요. 그랬더니 물개? 물개의 서식지 아프리카, 저 남쪽에 그 추운 나라에 남극에 물개들이 새끼들을 낳았어요. 근데 새끼들이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개 중에 활동력이 있고 똑똑한 물개가 혼자 물로 나가는 거예요. 응? 근데 나가는데 입이 큰 부리새가 혼자 나온 그 물개를 공격하더구만. 그래, 혼자 거기까지 용감하게 물에 먼저 테스트탭으로 물에 까불고 나간 거는 이 무리 중에서는 똑똑한 물개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가지고 그 부리새, 그 새도 크더라고요. 그래, 부리로다가 요 턱이 이렇게 되려는데 그게 쪼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등을 한번 콕콕 찍어봐.
그러면 그 서너 마리가 뭉쳐가지고 콕콕 찍어보고 다리도 콕콕 찍어보고 그래가지고서 그걸 죽여가지고서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똑똑하다고 자기가 잘났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혼자 나간 거예요. 응? 그래서 응? 뭉쳐 있어야 저게 응? 침범을 안 받는데 똑똑하다고 나간 물개가 응? 어, 그 새들의 밥이 됐다고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동물의 세계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힘이 없다는 얘기는 영적인 하나님만이 상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줘서 강한 내가 부메랑이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서로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있으면 절대 못 뛰어가요. 그 옥자마도 보면은요 밑에가요 어떻게 영그렀는지 그 옥자마가 너무 꽃이 예쁘니까 한 송이를 이렇게 빼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딸려와 뺄 수가 없게 엉켜 있어요. 난 생각도 안 했는데 왜 환상에 옥자마가 보여가지고 응? 그렇게 엉켜 있어요. 그 뿌리가 그러니까 그 어 뭐야 홍수가 날수록 그 뿌리가 서로 더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고기 잡으러 갔다가 너무 예쁘니까 하나만 뽑아가지고서 어 나는 그게 이제 부모님 자리된 수련소에 그때 연못도 있어요. 그런데 갖다 놓을 각을 이렇게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쭉 딸려와서 뽑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한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엮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교사들이 여기 천복궁에 많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겉에는 모르는데 그렇게 심정의 인연으로 꽁꽁 열려 있으면 하나를 잡으면 쭉 따라오거든. 그러면요 어느 독수리도 넘보지 못해요. 그죠? 지금 우리는 7년 대환란의 사막과 같은 혼돈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뭉치고 하나 되고 보고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러니까 집에서도 자꾸 영적으로 분리파라는 거 아니에요. 3분습 비치하고 가정맹세하고 10분 강의하고 애들 보고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원리화돼야 사탄이가 넘보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한 해를 보내면서 2016년 참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세상도 얘기해요. 진짜 대한민국 역사에도 다사다난한 해가 2016년으로 찍혔어요. 미국도 트럼프가 되고 하니까 다사다난했죠. 세계적으로. 그런 해에 축복가정으로서 부모님을 모시고 그래도 여기 천복궁에 있다는 얘기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자의 모습으로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효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굳건하게 보다 더 내가 진짜 행복하고 편안하고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2017년을 출발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우시고 그래서 지금 일주일 남았지만 사실은 보내는 해도 아쉽고 다가올 해도 두렵죠. 그렇지만은 그 연결고리는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요 하루의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대요. 여러분들이 한 해의 연결이 12월 31일하고 1월 1일이 언제부터 땡 0시가 됐다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어둠 가운데 여러분들 잠잘 때 연결돼요. 응? 자고 일어나니 1월 1일이에요. 응?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하루의 출발도. 천복궁은 부정적인 언어를 못 쓰게 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응? 하고 서로가 격려하고. 그럼 한 가지 예만 들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러고 집에 가서 마음이 답답하고 신랑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성격은 말을 많이 하면 듣기 싫어해요. 근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궁금해해요. 그래서 다루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이 정신과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남편이 나보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말만 많다고 집에 들어오면 막 짜증만 낸다는 거예요. 어?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뭐 하면서 다 원망을 다 하고 퍼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도 너 만나서 이 몽생이고 너 와서 이렇게 이제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을 줄 테니까 복용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집 가는데 샘물이 있죠. 여러분들은 수돗물 지금은 집에서 나오잖아요. 샘물을 다 병에다 한 병 샘물을 가지고 가세요. 오늘부터 거기에 그 샘물에 내가 약을 타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샘물을 가져가서요. 그러니까 신랑이 들어오면 무조건 샘물을 입에다 한 모금 무는 거야. 입물에 묻는 대신 생키면 안 돼. 그걸 내가 먹으면 안 돼요. 입에 물고 있어야 돼. 그러면 신랑이 와가지고서 하잖아요. 응? 그럼 이걸 생키면 안 되니까. 그럼 뱉어도 안 되고. 그러고서 신랑이 말이 끝날 때까지 입에 샘물을 약이니까 물고 있어라. 그러고 처방을 했어요. 응? 그랬더니 일주일 뒤에 왔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의 효용이 대단합니다. 왜? 막 불같이 퍼붓는데 여자가 같이 퍼붓으면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약을 물고 있으니까 안 퍼붓고 참으니까 한 3일 지나니까 안 퍼붓더라는 거예요. 신랑이. 응? 그러고 자기가 답답하니까 자기가 부드러운 말로 보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응? 그게 뭐냐? 침묵이에요. 여러분들이 남편에게나 아이들에게 때때로 여자들이 가장 어렵지만 응? 해야 되는 것이 침묵의 약이에요. 사모님도 왜 살다 보면 교자님도 화가 나고 막 할 때 있죠. 아마마 하고 들어와서 밖에서도 기분 안 좋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서 퍼붓겠어요. 그래도 믿으니까 부인한테 퍼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일본 부인은 하나도 안 받아주네. 그러면 그 남자가 미치는 거죠. 응? 저도 교자님이 막 뭐가 안 좋으셔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막 눈치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꼬리 딱 내리고서 응, 딴 일 해요. 얼른 나가서. 그러고 한참 딴 일 하다 들어와 보면 기분이 풀렸어. 그러면 저 그때는 딸같이 애교 떨고 달래드는 거지 뭐. 그러니까 같이 남편이 벌써 피곤해서 화나서 지금 회사나 밖에서 스트레스가 이렇게 같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풀어야 내 정신이 돌아와서 기운이 돌잖아요. 그 스트레스를 가지고 잠을 자면은 제명에 못 살잖아요. 근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집에 와서 남편이 그런데 여자가 하나를 더 얹어주네?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래 뭐 이혼을 하네 뭐네 이제 난리를 치면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응? 머리에 각인된 것은 이혼밖에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엄마 아빠 나이보다 더 젊을 때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침묵을 지키고 3일만 지켜봐주고 응? 3일이 일주일 되고 30일 되면은요. 그러면요. 한국 남자들은 자기가 답답해. 여보, 뭐 어떻게 했어? 여자가 말이 없죠. 그러면 남자가 불안해서 애교를 떤다니까. 그래, 그거를 유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긍정의 에너지. 밖에서 가족을 위해서 너무 힘들게 고생하고 왔는데 당신 들어오는데 어깨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렇게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그러고 이제 올해 마지막 지나가니까 한 해 동안 응? 가만히 무엇이 행복했나 뭐 감사할 일이 뭘까 생각하는데 우리 집에 80%는 아니면 99%는 아빠 때문에 아들 딸하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99%의 행복은 아빠가 갖다 줬으니까 여보 진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난 당신한테 꼭 감사하다는 말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보 진짜 수고하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뽀뽀 한번 해줘봐. 그러면은 2017년도 잘 써야겠구나. 남편 마음가짐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와 그런 힘으로 사람은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심정의 인연에 연결이 되는 거죠. 응? 부정적인 언어와 응? 싸움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 속에 들어가면서 심정의 인연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환경에 내 여건에서 그리고 죄악이다. 여자가 죄악이다. 집을 지저분하게 해놓는 것도 남편을 스트레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 집 대청소하세요. 다 버리세요. 내가 버리라고 그러잖아. 내년에 쓴다. 안 써요. 내년에 필요하면 바자회 때 사다 쓰세요. 다 이거는 내년에 쓸 거고 이건 언제 쓰면 좋을 것 같고 언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구석구석 모아놓은 거 하나도 안 써요. 다 갖다 버리세요. 치워놓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나도 기쁘지만 그 환경에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이 바뀌어요. 그래서 청결하게 해야 만물이 온다.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2016년 한 해를 마무리 잘하시고 어차피 천력으로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양력으로 우리가 문화 주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2017년은 진짜 긍정 에너지와 감사할 일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요 그게 눈덩이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예뻐요 예뻐요 해야 예뻐지는 거예요. 언니는 어째 그렇게 못생겼냐? 당신은 우리 보기만 해도 어디도 이렇게 못생겼냐? 사람은요 다 장단점이 있고 하나님 창조가 개성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주위 언니도 그렇지만 남편과 아들, 딸도 칭찬할 것만 찾으세요. 그래서 선복공은 부정적인 언어 그런 건 없다. 칭찬하고 사랑할 언어만 2017년에는 사용한다. 그런 것으로 계속 길을 그런 가정을 이루고 와야 교회도 은혜롭죠. 그런 것으로 2016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7년이 대망에 승리하는 우리에게는 어느 태풍도 홍수가 나도 흔들림이 없이 끈끈하게 옥자마같이 뭉쳐있는 뿌리가 뿌리와 연결이 돼서 끊을 수가 없어요. 심정의 인연을 갖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부모님, 벌써 2016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이 시점에 와보고 나니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셨습니다. 어리고 철부지한 저희들을 그래도 내 딸이다 아들이다 끌어안으시고 오직 인내와 깨달음을 저희들에게 스스로 자각해서 부모를 찾아오는 길로 넓게 고속도로를 놓아주신 그 길 따라 저희들은 편안히 갈 수 있음에도 왜 그렇게 헤매고 마음 졸이며 살아왔던가 되돌아볼 적마다 부모님 앞에 송구스럽고 이제는 서로서로 심정의 인연을 꼭꼭 묶어서 어떤 비바람과 홍수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부모님 사랑으로 저희들 감사하며 진정으로 부모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었노라고 보답할 수 있는 효도의 길을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그 사랑 앞에 진심으로 감사 올리옵니다. 한 해의 보냄과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마음에 오직 참 부모님의 참 사랑만이 가득하게 하셔서 저희들 모두가 한 가정도 낙오됨이 없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영원 세세토록 아버님 송영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 앞에 감사 올릴 적에
내일 천복 축제를 준비하는 예배 위에도 우리 몸 마음으로 혼연일체 돼서 서로를 염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한날로 아버님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원하오면서 축복 중신가정 홍성순 이름으로 보고하며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아주.